사랑합니다. 올마이 티비. 올마이 티비. 바로 들어가요. 네. 우석인도 사랑합니다. 올마이 티비. 안녕하세요. 저는 창원에 사는 금명신당의 자비보살입니다. 12년째 신을 섬기면서 모시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. 맞는 그림이든 이제 안 맞는 그림이든 저는 개인적으로 몸에 문신, 여자분들 뭐 쇄골에, 요 팔에 그 정도 뭐 긁기 정도는 괜찮다라고 생각은 하나, 예를 들어서 짐승, 물고기라든지 용, 호랑이라든지 이런 타투는 좀 개인적으로 반대예요. 왜냐면은 우리가 살아있는 생물에는 그 어디에도 영매가 따라붙기 때문에 내 몸에 어떤 짐승이라든지 영매체를 그림을 그려놓으면은 그 영매가 내 몸수가 돼버려서 들어와 버려요. 그거를 보고 짐승 몸수가 나한테 감겼다라고 하거든요. 이 연가를 풀어보면은 살아생전에 개고기를 많이 드신 분들은 돌아가셔서도 개 짐승의 그 영매에 쌓여 있어요. 그래서 우리가 굉장히 풀어내기가 힘이 들어요. 그리고 또 사주 많이 드신 분, 옛날에 뭐 뱀 잡아 드시고 약한다고 지네 잡아 드시고 하신 분들, 그런 분들도 돌아가실 때는 표가 안 나지만 이제 우리가 어떤 일을 한다든지 할 때 보면은 그 영가를 풀다 보면 항상 그 짐승이 따라와요. 따라오기 때문에 이 짐승과 이 영가와 사후세계에서 분리를 시켜야지만이 이 영가가 좋은 곳으로 가시는데, 이 짐승의 몸수에 내가 남아있어 버리면은 이 영가가 풀어내기가 천도하게 굉장히 힘이 들어요.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조금 고민을 해보시고 생각을 해보셔라. 남들 보기에 강해 보이고 세련돼 보이고 이뻐 보이는 것은 좋으나 우리가 또 사후세계도 한 번쯤은 생각을 해보셔야 되겠습니다.